아니. 아, 카메라도 있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그 수분 장벽당 저기 입당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수분 장벽당을 하시려면은 수분 먼저 체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체크 먼저 해볼게요. 아, 저 자기소개는 안 해요. 아, 자기소개. 네, 그럼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카메라 자기소개. 보면 3분 네네, 전. 한번 네. 이쪽에 보고. 자, 안녕하세요. 저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하나분으로 합니다. 네네네. 네네. 제가 또 뷰티 그런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니까 네네. 좀 수분이 이렇게 있고 이런 띠 같은 거 주시잖아요. 네. 수분 장벽당. 이거 그쵸. 있으면 제가 또좀 약간 간지도 날것 같고, 그쵸, 그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약간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그쵸. 그쵸, 제가 이번에 네. 그띠 받으러 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체크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좀 자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좀 피부과도 다니고 관리 되게 열심히 받고 있어가지고. 에러 같으네요. 아,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에러라고 뜨는데 이만큼 수분이 없으세요, 지금. 이게 보통 뿐 네? 아니고서는 에러가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띠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거 오늘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 꾸준히 써보시고, 한번 더 방문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게 지금 수분. 띠를 줄수 없다고요? 네, 이 띠는 아무래도 그거 다 발라보시고 수분감이 좀 채워지면은 수분 장벽당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에러가 뜰 정도면 지금 기름밖에 없으시거든요.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져보기라도 할게요. 네, 그만 만져보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안내하시는 분 받아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분 장벽당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항상 유분은 넘치는데 수분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분 장벽당에 들어가는 걸 이번에는 꼭 실패했지만 꼭 일주일 뒤에 다시 들어가고 말겠어요. 일단 립피드, 그리고 수분 장벽 크림, 아이크림 이세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의 수분도를 팡팡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분 장벽당에 들어가고 말겠어요. 여러분 꼭 응원해주세요. 세안 후꾹 짜서 첫 단계에 사용해주면 수분감이 팡팡. 적당량을 손에 꾹 짜서 덜어준 뒤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흡수시켜주세요. 사실 아이크림 함부로 쓰면 비릿 정도 나는데 얘는 연약한 눈가를 지켜주는 느낌? 내장된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적당량을 덜어 눈가에 콕콕 찍어주기. 칙칙한 눈가를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세월에 녹아드는 멜팅 밤 형태라서 발림이 매우 매우 훌륭하고 수분 막을 형성해준 느낌이에요. 뭔가 퍼먹고 싶은 제형이죠? 피부 온도에 스르륵 녹아들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발라주면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부가 촉촉한가? 꿈을 꾸는 건가? 뭐지? 대박.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수분 장벽당 띠가 저절로 생겼어. 드디어 수분 장벽당에 입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내밀게요. 사이즈가 딱이시네요. 수분 장벽당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우후.